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 장노년층에 접어들게 되면 혈당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장노년층의 건강은 당뇨병을 시작으로 피와 뇨 속에 있는 당분이 끈적끈적하게 결합하면서 온갖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 2위에 항상 꼽히는 동맥경화증,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관계질환에서부터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신경계질환, 위장질환, 백내장, 녹내장, 다리나 발가락이 괴사하는 부족질환, 성기능장애, 만성신부전, 지방간 등이 당뇨병이 불러오는 대표적인 합병증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내 몸에서 본격적으로 온갖 무서운 성인병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발병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할 때부터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의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2016년에 250만 명이었던 한국의 당뇨병 환자 수가 2019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 4년 사이에 무려 50만 명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당뇨병 환자 숫자가 늘어나서 흔한 질병이 되다 보니 뭐 걸려도 약 먹고 당 조절하면서 관리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혈당 조절에 들어가신 분이나 이미 당뇨병에 걸려 혈당 조절에 힘쓰는 분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식단과 지속적인 운동입니다만 이 외에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뜻밖으로 혈당이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탕을 피하고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했음에도 혈당이 치솟는 뜻밖의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혈당 조절에 성공해서 그 무시무시한 합병증들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혈당이 치솟는 뜻밖의 이유들. 첫 번째, 수면 부족. 미국 국립수면재단 NSF는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포도당 대사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수면 장애는 당뇨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단 것만 먹고 식단 조절을 못해서만 걸리는 병이 아닌 겁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이 수면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에서 대사 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6시간 이하로 수면이 부족할 경우 20%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높여 고열량의 식품을 섭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혈당을 모두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수면 부족이 대사 증후군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대사 증후군이나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6시간 이하 또는 10시간 이상의 수면을 피해야 합니다. 혈당이 치솟는 뜻밖의 이유들. 두 번째, 인공감미료. 칼로리 제로, 노슈가, 무설탕 등을 큼직하게 써놓은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탕의 대체제로 인공감미료를 넣은 제품들이죠.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로 사카린,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아세설팜 칼륨 등이 있는데 설탕에 비해서 단맛을 200배에서 최고 600배까지 강하게 내면서도 실제로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체중 감량을 돕는 좋은 건강식품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단맛을 끊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의존하기도 합니다. 인공감미료를 1일 기준치 내에서 섭취하면 안전하다는 이유로 각종 식품에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선호해서 이것저것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일 기준치는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비만율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감미료는 우리 몸에 급격한 공복감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살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공감미료의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싶으면 가능한 한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찾아 단맛 갈증을 해소하는 버릇을 갖게 되면 이거 덫에 걸리는 겁니다. 혈당이 치솟는 뜻밖의 이유들 세 번째, 수분 부족. 우리 몸은 하루에 2리터 상당의 물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용량이 대략 200ml 정도 되니까 이 컵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하루 10잔 정도 마시면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차도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을 꽤 많이 마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수분 보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해서 흡수한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당이 더욱 농축돼서 고혈당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수분 부족 증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혈당이 오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 10시경 또는 오후 서너 시쯤에 간식이 땡기죠. 막 몸에서 단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믹스커피 한 잔과 챙겨뒀던 주전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해서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의 필수 기능들이 통제돼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과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에 혼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물을 달라는데 우리의 감각 기능은 배고프다는 것으로 신호를 받아들이죠. 신호의 혼선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간식 먹는 것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 시간만 되면 단 음식을 당연하게 먹게 됩니다. 요 시간대에 그 단 것을 먹어주지 않으면 금단 현상까지 오게 된다니까요. 애초에 몸에서 원했던 것은 물이었는데 말씀입니다. 혈당이 치솟는 뜻밖의 이유들. 네 번째, 식사 건너뛰기. 체중 조절을 위해서 또는 바빠서 식사를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날은 한 끼 굶었으니 혈당도 내려가고 칼로리도 줄어들어서 뭐 체중에도 좀 영향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혈당 수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과체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날에는 식사를 한 날보다 점심 식사 후 포도당 혈당 수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나서 점심 때 과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역시 아침을 먹지 않은 남성은 당뇨병 위험이 21%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양학자들이 아침 굶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침 먹고 출근하라 그러잖아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체중 조절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안 좋습니다. 혈당이 치솟는 뜻밖의 이유들. 다섯 번째, 지방성 음식. 우리가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으로부터 당분을 제거하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입안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콜라나 맥주를 찾게 되죠. 사실 술이 먼저인지 기름진 음식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 술이 당길 수 있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술을 먹기 위해서 기름진 안주를 준비하게 되기도 하죠. 맥주, 소주 같은 알코올에는 기름진 안주가 제격이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 그렇게 콜라나 알코올을 찾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은 당분을 분해하는 신체 능력을 떨어뜨리고 알코올은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혈압이 상승하고 당뇨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저혈당에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건강을 지키고 공부를 하는 데는 우직하게 곰처럼 원칙을 지키며 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여우처럼 약삭빠르게 좀 더 쉽고 간편하고 편리한 다른 방법을 찾다가는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냥 단맛을 끊으면 될 텐데
단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노슈가 제품을 선택하거나 담배를 끊으면 될 일인데 전자담배로 대체합니다. 머리를 쓴다고 썼지만 부작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겁니다. 당뇨병은 나쁜 습관이 불러오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실천 없이는 이 생활습관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곰처럼 원칙을 지켜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